928 사건 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남의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등록금을 크게 이상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라. 그거 갭 투자 아니에요. 사기 사건이에요. 이거. 리베이트 방법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축만 거의 좀 위험한 아니에요. 신축만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9억 빌라에서도 이거 벌어지고요. 한 지은 지 8년 된 빌라에서도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큰손 임대 사업자 문제를 방송한 다음 날 제보자께서 오셨습니다. 928 사건 있죠? 다단계. 그거보다 더 심각해.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 나라가 조국 국면으로 지금 너무 빠져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날 저희가 조국을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 다음 날이 그 전날이구나. 그럼 1부와 2부를 사이를 끊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더라고요. 2억 2, 3천만 원짜리 집 팔아주면서 1,700만 원? 그게 맞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 원 지금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부장대행하고 집 줘야 돼요.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뭐하러 그래요? 진짜 거기 온 건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거기 사람들 보면요, 진짜 그 뭐 외제차 E클래스 그런 거 다 타고 다니고 금에 막 시계. 알파벳 R 리베이트의 약자를 쓰며 주택 한 채당 천만 원이 넘나드는 웃돈이 오갔습니다. 큰손 집주인과 공생하며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PD수첩에서는 이른바 큰손 임대사업자들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이 세트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최령 PD의 방송 때부터 이제 세트가 바뀌고 굉장히 힘들게 찍으실 겁니다. 네, 조명 세팅만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우리는 진 씨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진현철 씨 소유의 집. 집 팔려고 뺐는데 임대한테 다 없어서 못 가는데. 근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는 집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불법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빌라의 한 4-5층 정도 되는 데가 원래는 아래층보다 더 넓이가 좁아야 되는데 그걸 넓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불법 확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법 확장을 하면 이게 대출을 해주질 않아요, 은행에서. 저분들은 그러니까 전세금을 100% 자기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진현철 씨가 이걸 빼줘야 되는데 진현철 씨는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냥 살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정말. 뭐. 먼저 건축주는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 가격에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를 붙여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웃돈이 붙은 가격에 전세금을 맞추고 계약이 이뤄지면 그제서야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을 붙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이 이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 뒤 집은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 빌라들이 이런 식으로 분양이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 1위 진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한 빌라의 반지하 주택. 계십니까? 사람이 한 500cc대 신고 안 된 게 안타깝네요. 보시면 아시겠죠? 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 뭐 한 달에 한 50대도 사고 60대도 샀어요, 집을. 이분이 이제 형님이십니다. 진현철 씨의 형님의 형님.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빌라들을 옛날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일본과 중국의 자본을 들여서 네. 재건축을 하시겠다라고. 일본과 중국이 거기서 나오나요? 예. 평생
평생 자기가 월 받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 틀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틀을 깨라. 월급 받아 먹어서 살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문제는 이분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지금 2014년도부터 5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당사자인 동생 진현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저기 뭐죠?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뭐 지금 돈이 뭐 1억 2억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니까 그래서 뭐 돌릴 수 없는데 그게요. 저는 피디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바빠서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끊었겠습니다. 책임감 못 느끼세요? 일말의 책임감도? 우리는 그렇게 일부분 먹었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죽을 위기에 서야 하니까 나는 동생이로부터 아니에요. 전 세자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런 집주인은 진 씨만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보험 사고 통계입니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저번 방송만 보면은 임대사업자들도 참 문제다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위, 2위, 3위, 4위, 6위, 9위, 24위가 다 이 보증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 되셨어요. 부인분이 올 초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올해가 시험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라서 올해 이제 시험관 요거를 성공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덜컥 이 사건이 3월에 터지면서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복직하는 그거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을 포기하시는 거네요. 아예 이제 이분들은 포기하신 거죠 뭐.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천 5백만 원, 전세가와 동일합니다. 보통 경매에서 1, 2회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씨 부부는 최소 5천에서 8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X동생이라고 사회공사부동기를 문답 도망갔어요. 명의자랑 다 해가지고 짜갖고 이분이 300 채먹었어요. 제보자 김 씨는 분양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돈을 리베이트로 받는지 이게 이거 부동산들만 보는 그 앱이거든요. 네. 중개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면 R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은 가입이 안 되는 앱이에요. 이게 이 부동산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야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앱인데 거기에는 매물들마다 다 저 R이 써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저렇게 숫자로 써 있지를 않고 또 이 분양표 같은 데는 이게 암호로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주사위 같은 게 4개, 3개 있죠. 저 뭐예요? 7개, R이 7개, 700만 원. 예, 저게 막 어디에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저렇게 점들이 있기도 하고 20억 원대 빌라를 성공적으로 완판하고 조 대표는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을 추적하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조 대표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분의 아파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뵈니까 길 한가운데서 이분은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뭐야? 정말 그야말로 길거리 사무소 같은 느낌? 마약 거래하듯 계약서에 도장을 이거 예고에 나와서 약간 궁금했었는데 네, 이렇게 저런, 된 거구나.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분은. 그냥 출근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PD수첩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한 이분이 그날 한 두세 개인가 찍으셨어요 도장을. 아, 저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그래서 처음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저렇게 이제 노점으로 시작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 일한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돈으로서 줘야 되는 거 맞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
조 대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정 수수료 이상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R,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요즘 R은 그냥 7, 8개로 고정인가 봐요. 그럼 저 하면 10개까지 주는 데도 있으니까 매미 15개 주는 데 있어요. 이 빌라는 리베이트를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관련자용 전단지는 따로 제공했습니다.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대출이자 지원 얘기를 꺼냅니다. 무등 막 떼인다고. 9,900만 원에 대한 2년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해. T부동산 김 대표는 새로 지은 N빌라로 전세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직방, 다방 뭐 이런 인터넷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촉을 한 데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약간 사고가 있었던 이 임대사업자들하고 해서 뭔가 결탁이 있어 보이는 이런 데들이었는데 다 똑같은 데만 추천을 해줘요. 한 빌라만. 그 아까 N빌라를 계속. 예, N빌라 계속. N빌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R이 높아요. 12개잖아요. 오. 1200. 12개는 해야죠. 예. 그러니까 다 해야지. 이쪽으로 모시고 가는. 저희가 이틀 뒤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취재해 보려고 갔거든요. 네. 빌라 완전 분양. 끝. 끝. 깜짝 놀랐습니다. 알 좀만 더 쓰시면요, 사장님들. 금방 나갑니다. 전세 손님에게 엔빌라를 안내했던 H부동산 우 팀장. 그는 큰손 이재홍의 집도 거래했습니다. 오중범 특가에 가시려고요? 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런 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정 불안하시면 집주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희 부동산이 계속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집이 한두 채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사실 뭘 믿고 주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주인이 잠적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팀장 뭐.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고객님 다 인지시켜드리고 고객님도 그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신 건데 뭔가를 뭐 지금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든 뭐 잡아 넣으시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 저도 또 일해야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바쁜 거는 저도 바빠요. 아니 그럼요. 안 바쁘실 리가 없지. 예. 오 팀장은 피해 세입자들 연락은 피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쌍준 PD라고 해요. 네. 저희가 저희 그 화곡에 왜 이재용 씨한테 강선범 씨라고 처음엔 되게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셨거든요. 괜찮은데요, 지금까지도 태도. 안 피하고 전혀. 아니요, 그건 현장에서 보신 사람이에요. 본인은 임대사업자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네, 그건 저, 아까 그런데 분명히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나 집 안 준다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고객이. 그때 부장님께서도 굳이 뭐 보증보험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 무조건 그걸 안내를 해.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녹취도 있고. 근데 이분이 예, 그 녹취 있는 걸 모르니까 이분이. 근데 이제 이러다 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다들 바뀌어요. 태도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딱 그때 수수료만 받으신 거예요? 저 좀 일 좀 할게요. 저 다들 바빠지세요. 알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이거를 제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게 뭐가 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한 거에 있어서? 지금 리베이트가 문제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건 뭐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아니 왜냐하면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가지고 나누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상태. 그러네요.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피해 지역 세입자들이 지역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 현재 법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검찰에서 좀 수사를 해주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있어요. 이게 다 뒤지고 이러면은 국세청 이런 데들 다 뒤져가지고 한 대 모아놓으면 분명히 나오는데 공모 예 그런 기망의 이런 흔적들이 네.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기망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 몇몇 고리들이 빠지니까 저희도 이야기를 이제 뭐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는 못 해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검찰은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실 게 아니라 여기 좀 들여다보시고 하셔야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취재 요청에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와 피해 세입자에 대한 규모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표준 계약서상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택은 있지만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는 임대 사업자들. 그리고 제도의 허점과 법을 무시하며 이익만 챙기는 일부 중개 관련 업자들. 이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한 피해 세입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방지할 맞아요. 수 있느냐?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첫째, 이자 지원한다라든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데 있자 이런 데가 있어요. 해 주면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굳이 그걸 왜 주겠어요? 건축주가 옵션 지원비라고도 주고요. 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뭐 설치해주고 냉장고 이런 거로 옵션 지원비, 이자 지원비. 당신이 낼 이제 대출 이자를 갖다 2년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주겠다. 아니면 이사 지원비. 이게 막 200만 원, 800만 원까지 받은 집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럼 그런 거를 800만 원을 받았으면 알이 얼마였겠어요? 알겠네요. 그렇죠. 둘째, 신축 빌라를 들어가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건축주랑 하실 수도 있어요. 건축주랑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잔금을 치르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는 날 그 잔금 가지고 이제 이 임대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약하는 날 건축주랑 하고 잔금 치르는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얼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료되기 6개월 전이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걸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온전히 지금 다른 피해 되신 분들처럼 이걸 본인이 안으셔야 돼요. 이 피해를. 교훈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 어쨌든 간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건 돈의 교훈.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한테는 이제 막차가 떠나고 있다. 네, 빨리 올라타셔라. 8년만 잘 버티시면 된다. 네. 예.